한국 화보 100년의 생활사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서랍 속에서 기억을 찾다 사진전을 인천 중구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중구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인천과 도시를 산책하는 산책자가 되어보는 인천산보,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전이 열렸습니다. 인천 화교의 진솔한 삶이 담긴 한국 화교 생활사 사진전이 마련돼 역사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한국 근대문학관에서 열리는 서랍 속에서 기억을 찾다 사진전. 인천과 중국, 인천과 화교가 마음껏 오갈 수 있는 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화인화교의 세 번째 기획전시입니다. 인천대 중국학술원과 인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에서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등 전국의 화교 50여 명이 제공한 1,500여 장의 사진 중 150점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서는 화교들이 일상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로 구성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은 전시 사진과 함께 화교 생활사 자료집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중구와 함께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3.1절을 비롯해 현충일과 제헌절, 광복절과 국군의 날 등의 태극기를 적극 개항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이번 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중구청을 비롯해 공무원의 전 가정에 태극기를 달도록 권고하고 차량용 스티커 15,000장을 만들어 직원과 관용 차량에 부착할 방침입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쯤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는 인천 미술은행 소장품전 인천산보 전시 현장. 인천과 도시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인천대교와 소래철교의 풍경부터 어민의 모습까지 인천 풍경과 도시 속 우리 삶의 풍경이라는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오늘날 인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발전으로 옛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아쉬움으로 인천의 풍경을 기록한 인천 예술가들의 시선이 예술작품으로서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인천을 해석하는 삼보자가 되어 새로운 풍경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화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전시 한국 화교 생활사 사진전 서랍 속 사진 이야기가 오는 3월 29일까지 한국 근대문학관에서 펼쳐집니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아트 플랫폼이 오는 3월 29일까지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전 인천산보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인천 예술가들의 작품과 인천 풍경이 담긴 작품 24점이 무료로 선보입니다. 인천중구 꿈벗도서관이 2015년 1기 문화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각 강좌당 10명을 모집하고 문화 프로그램은 오는 3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독서 동아리는 오는 3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인천중구청은 지원 인원 도달 시까지 청년 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인턴 임금 중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인턴자로 채용되면 6개월 동안 중구 관내 기업체의 인턴 과정을 제공하고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760-695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미갈 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랑방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중구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술 프로그램과 활료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간 활동 나눔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9시부터 5시까지 항상 열려 있어 안마의자와 승마기구 등 운동기구와 바둑, 장기 등 다양한 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오는 28일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2014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해를 주제로 시청자 교양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인천중구보건소가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자를 대상으로 개안수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팀 760-6062번을 비롯해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